맛있겠다, 그치? 진짜 맛있어. 이모가 주신 새우볶음밥. 이번에는 떡볶이. 이것도 이모가 주셨습니다. 이거는 같이 여행 갔던 친구가 보면 좀 놀랄 것 같은데 작년 2월에 태국 여행 가서 사온 티백입니다. 이거로 만든 밀크티를 여행 가서 친구랑 많이 마셨거든요. 티백을 사왔는데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거는 좀 남아있네요. 밀크티를 함께 만들어서 떡볶이랑 먹겠습니다. 연유를 좀 넣어줘요. 연유를 넣고 섞어주면 이런 밀크티 색깔이 나와요. 연유를 넣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 이유로 따라합니다. 나 생일 경차에 그걸 봤거든? 응.